인생을 흔히 레이스에 비유하듯 인간은 쉬지 않고 달립니다. 입시가 끝나면 취업, 취업하면 결혼, 결혼하면 출산. 그렇게 달리기만 하다가 문득 멈춰설 때가 있죠. 멈춰선 그 자리엔 그간 잊고 산 무언가가 있습니다. 절절했던 사랑이거나 생각만 해도 마음 훈훈해지는 어린 시절 추억이거나 바쁘다며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이거나 그런 아련한 것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다양한 정서의 경험들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인간만의 현상입니다.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EBS 포커스, 오늘은 그리움에 대해 말해봅니다. 그리움, 우리는 대체 뭘 그리워하는 걸까요?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선 아무래도 시계를 거꾸로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그리운 순간은 무엇인가요? 너는 바다에, 나는 뭐 옥지연에 뭐 이러면서 그렇게 뭐 친구끼리 막 노예방 가서 뭐 놀고 막 그런 적도 그런 회상이 떠오르긴 하죠. 옛날 보면 노란 통닭이라고 이거 그 봉투에 이렇게 통닭을 넣어 오신 적이 있거든요. 쌀이 부족하니까 밥을 늘리기 위해서 물을 채 썰어가지고 많이 넣고 해가지고 그게 비벼먹고 간장 넣고 많이 비벼먹었는데 엄마가 이제 그 모유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밤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제 암죽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먹여주시고 이제 그러던 모습이 이제 좀 기억이 나고.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랑 같이 이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 길이 생각이 나서 딸하고 또 같이 걷는 거 어쩌고. 오늘 그러네. 언제 걸어보셨어요? 한 10년 전에 엄마가 여기서 저기 동창회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한번 왔었는데 생각하면서 걸으니까 좋아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일이지만 어제처럼 아직도 생생한 기억들. 그리움은 정확히 무엇을 향한 감정인 걸까? 우린 그리움의 정서를 공유하는 한 모임을 찾았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그대의 머릿결 같은 네, 영원한 가게. 고 김광석 씨 팬카페 모임인데요. 구로동에 작은 동아리방을 만들어 시시때때로 모인다는 이들. 이렇게 모인 지도 벌써 15년째라고 합니다. 고 김광석은 어떤 존재인 걸까요? 동기 방에는 그때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어. 비디오 테이프, 광석이 형 테이프가 있었는데 그래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그거 비디오를 보고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 걔도 한 35살 됐지. 친구들 다 군대 한 시간씩 가고 하면 이제 꼭 동전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를 불러주면 이등병필을 막 하고 눈물 글썽글썽 하면 그 부분은 약 올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군대 갈 때인 거예요. 이제 사무실에 시대를 사고 듣고 보니까 막 눈물 확 나는 거예요. 상황에 딱 맞아. 이등병 필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여자친구랑 좀 사귀다가 헤어져. 사랑일절을 불러. 그러다가 29쯤 되면 30쯤 이제 불러주는데. 그러면은 20대 때는 그냥 김광석 레퍼토리를 일찍부터 40대에 딱 맞는 거야. 일찍이지, 30, 40이고. 고 김광석을 기억하는 일. 그것은 그들 각자의 20대를 소환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가진 거 없던 청춘 시절, 그때의 꿈, 아팠던 첫사랑, 그리고 아픔을 딛고 서기까지. 돌이켜보면 인생에 가장 찬란했던 시절에 바로 김광석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울 때 많은 일들 중에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라든지 사람들과 같이 즐거웠던 시간이라든지 이같이 어떤 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유대관계와 관련된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리워할 때 생각하는 거죠. 아닌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따지면 다 그래요. 외국에 있으면서 혼자 외로워서 한국을 그리워할 때 엄마가 끓여주던 뭐 된장찌개. 사실 그 된장찌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된장찌개를 끓여주던 엄마의 뭐 손길이라든지 내 가족을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가족부터 친구, 연인, 직장 동료, 그리고 잠깐 스쳐 지나는 사이까지 살면서 우린 무수한 관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들이 전부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않을 터. 누구는 학창시절 친구를, 또 누구는 연애하던 시절 애인을, 또 누구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저마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기억은 다 다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끄집어내는 기억엔 어떤 특징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실험을 하고자 20대 남녀로 구성된 5명의 참가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컴퓨터와 책상에 놓인 실험실로 참가자가 들어옵니다. 애초에 공개된 실험 의도는 이렇습니다. 간단한 이제 기억력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단어들이 이제 흘릴 거예요. 그거를 이제 주의해서 잘 최대한 많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하지만 이번 실험은 단순 기억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총 40개의 단어, 이 중엔 후회스럽다, 즐거움과 같은 감정 단어 20개와 관광, 적금과 같은 중립 단어 20개가 섞였는데요. 감정 단어와 중립 단어 중 어떤 걸 더 많이 기억하나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5명의 참가자들에겐 감정 단어와 중립 단어가 섞인 40개의 단어가 동일하게 보여지는데요. 40개의 단어를 다 본 후엔 5분간 휴식. 네, 본격적이요. 휴식이 끝난 후엔 각자 기억나는 단어를 적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 그러면 써주세요. 감정 단어와 중립 단어 중 과연 어떤 걸 더 많이 기억하고 있을까요?